그 점사 본 거에 대해서 뭐 악성 댓글을 엄청나게 날렸다고. 그분한테 뭐 하실 말씀 있다고 하셔갖고. 많죠. 예. 그거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된다 해서 저는 솔직히 윤석열 그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거는 아직 꿈으로 내가 작년 12월 달인가? 네. 작년 12월 달에 내가 꿈을 꿨어요. 네. 꿈을 꾸고 진짜 거짓말 아니고 나 지금 휴대폰에 그 영상, 그 사진도 있는데 대관령 국사당에다가 내가 윤석열 후보 내가 초도 밝힌 사람이에요. 네. 그래갖고 이제 내가 이제 뭐 이렇게 뭐 유튜브에서 윤석열 후보가 된다고 하니까 이제 뭐 반대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은 좀 화가 나겠죠. 네. 근데 그거는 악글, 사소한 악글은 뭐 저도 멘탈이 강하기 때문에 신경은 안 써요. 한 사람 있거든요, 한 사람. 아, 그래요? 예, 한 사람. 네. 내가 볼 때는 남자인 것 같아요. 어. 남자인 것 같은데, 내보고 선거 투표하는, 그러니까 투표 전날까지 문자가 와가지고, 이재명이가 당선이 되니까 너는 이민 갈 준비해라. 문자가 딱 왔어요. 그래서 저는 네 이랬어요. 왜? 나는 확신을 가졌고, 또 내가 만약에 정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안 되면 정말 나는 진짜 막 방송이고 뭐 아무것도 안할 생각이었고, 그네 이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만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 뒤에 문자가 바로 네 했으면 나는 긍정적으로 네한 거거든요. 그 뒤에 문자가 뭐 니는 기도가 더 필요하다 뭐 전화를 바로 했어요. 손님이 이제 점사 보고 있는데 잠시만요 전화 받 전화도 안 받아. 그래 내가 문자 이었지. 야이 욕이란 욕도 하고 이 빙시 같은 년 하면서 당장 전화해라고 내한테. 근데 차단을 시키더라고 전화번호. 야니 이거 나는 니 같은 거한테는 나는 존칭을 써줄 필요도 없고 내가 여기서는 못하겠고, 니네 개인 유튜브에 내니 번호 띄워가지고, 이제, 니네 공개적인 망신을 내가 한번 준다, 진짜로. 내한테 내 이거 영상 보게 되면, 내가 볼때니 용군TV 그 구독자도 아닌 것 같아요. 왜? 용군TV 구독자들은 그렇게 악성 댓글은 안 달아요. 어디서 뭐 다른 플랫폼에, 뭐 이렇게 메인 역할 하는 이는 뭐 구독자인 것 같은데, 이 영상 보면은 내한테 사과 문자 안열 시에는 난이 끝까지 나는 이 집요하게 난 이를 괴롭힐 테니까 한번 두고 봐라고. 저도 그때 그 영상 때문에 그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분 같아요. 나도 이제 문자 테러를 엄청 당했거든. 근데 저는 이래 생각해요. 대통령을 누가 맞추고 안 맞추고 이런 걸 떠나서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대통령? 누가 돼도 맞춘 거, 일반인들한테는 신기할 수도 있어요. 네. 솔직하게 뭐, 둘 중에 하나 호랑이면 짝이었잖아요. 요번에 그랬죠. 어떻게 보면 호랑이 짝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대통령을 맞췄다고 해서, 아, 그 선생 연금하다, 이래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왜? 몇몇 선생님들이 못 맞추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사과 방송했습니다. 근데 나그 사과 방송을 봤어요. 그 사과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그분들 증인을 합니다. 특히 용인에 계신 옥황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증인을 해요. 그분 엉터리 점 보고 일하시는 분 아니에요. 누구보다 더 기도 열심히 하고 점을 그치. 잘 보고 잘하고 있죠, 지금. 잘하고 말 있어. 좀 해달라 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거기 가서 뭐 악성 댓글 달고 뭐 예약 취소하고 이러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배꼽 오신 거군요. 그거는 기도 좀 해야 되고, 그뭐 100일 기도 더 갔다고 하는데 100일 갖고 되겠어요? 한 1000일 기도는 어디 뭐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백호 잘 들어라 하니, 백호 신궁, 백호 신궁이 제 신딸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그는 내 줄력을 제대로 받은 거지? 아버지가 윤석열이라 하는데 지금은 이재명 미친 거죠. 제가 볼 때는 니는 1000일 동안 어디 동굴 들어갖고 마늘을 까먹고 있던지 손님 지금부터 보지 말고 백호신궁은 예약하지 마세요. 기도해야 되니까 이거 잘 봐라. 기도 열심히 해라. 응? 아, 나 죽겠다. 아무튼 이 악성 댓글
솔직히 사람이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우리 상처 많이 받아요. 무당이 이렇게 강하게 보이고 멘탈도 강하게 보이지만은 또 우리 댓글 안 보는 척 하면서도 또 보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있죠. 빈말이라도 좀 좋은 말 해주시고. 그리고 또, 조은재 말이 딴 데로 샀는데, 대통령 틀렸다고 해서 그분들 마음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따뜻한 댓글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맞췄으니까 지금 그런 말씀 하시는 거죠? 아니죠, 아니죠. 저는, 그래 따지면 저는 서울시장 못 맞췄어요. 아, 그래요? 저 서울시장 못 맞췄어요. 저는 박영선 씨가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세훈. 그 영상 어디 갔어요? 오세훈 씨 지웠죠, 벌써. 그런 걸 빨리빨리 지워야 돼요. 사람들 잘 몰라요. 아, 그래요? 저는 뭐 시장에 대해서는 예언한 바는 없고요. 네. 대통령만 처음 요번에 해갖고 대통령을 맞췄는데. 아무튼 그래 생각을 합니다. 용군TV에 나오시는 선생님들은 다 훌륭한 선생님들이고 뭐 점을 잘 보고 못 보고는 그 오는 손님들하고의 인연법에 의해서 만나 안 만나의 차이에서 조금은 틀리고 실망하는 부분 또 만족하는 부분 그 차이점이지. 저도 이 무당계에 좀 넓은 발이 좀 마당발이거든요. 무당계에 좀 발이 넓어요. 많은 선생님들도 아는데 그래도 이렇게 용군TV 선생님들 나오시는 거 보면 다 진솔하시고 점잖으시고 그나마 이렇게 좀 사기꾼이라는 이런 소리 안 들을 만한 그런 선생님들밖에 없더라고요.